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격려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중반부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다르게 보면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가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 이제 2절 말씀에서 믿음은 죽음에 순응하게 해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출입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40년간의 연단 끝에 가나안 정복 문턱에 서 있는데 하늘로부터 모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일은 끝났다.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달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인생을 기억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였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15년의 연장을 받았는데 죽음의 문턱에 서서 그 죽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비자발적 출국을 많이 당하고 3분의 1 이상이 이제 인도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분들이 인도를 떠날 때에 내가 살았는 그 삶이 뭐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면 그런 감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이 나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 여기가 내 생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고 생각하고 그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삶을 돌아놓고 볼 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내다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두 번째 모습은 믿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 여호수아의 삶을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되어야 합니다. 그 후계자를 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믿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종을 사라지게 하면 더 나은 종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이 있어야 함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마 여호수아 혼자 갔다면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였는데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행동을 규정하여 주었습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지만 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승리보다는 우리가 패배의 경험이 많은 것 같고 일어설 힘조차도 없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그 하나님이 잘 경험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은 있는 것인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승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승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기에도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승리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자주 실패할까, 이런 의심을 생각을 떠올리기 전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는가,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은 24시간 동안 성경만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지탱해 주는 거 하루 세 끼 밥입니다. 세 끼 식사하는 시간 뭐 20분에서 30분 들어가겠죠. 네, 그 시간 들여서 20, 30분 동안 하루에 세 끼 밥을 먹으면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네,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힘이 솟아날 수가 없고, 그 힘이 없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말씀대로 하라, 명한 모든 명령대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넘겨준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승리의 보장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일정한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성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도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할 것도 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를 해 주실 것이고 또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들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조건 때문에 그분의 그 언약을 변형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본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는 눈을 주시지는 아니하셨다. 40년 동안을 보았는데 보는 눈은 주지 아니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사건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깨닫지를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못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였다면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는구나. 그들이 계속 못 본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보았어요. 지금 현재 내 손에 없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 불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는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지금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면 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는데 그 부름의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름을 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불러주신 데는 분명히 부름의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관성, 시작하셨다면 이루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는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삶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권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6절 마지막 부분에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 맞나?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해 보면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산은 떠날지라도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사랑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떠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산이 무너지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산을 옮기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트럭을 동원하여서 옮겨야 될지 모릅니다. 그 산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사야 5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관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마치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발견하고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신 하나님, 변혁지 아니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산들은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권면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